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예제를 완성해 보죠. 자, 제일 먼저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화면의 이 오른쪽 상단에 버튼을 만들어서 어떤 버튼을 누르면 배경색이 검은색으로 디자인을 바꾸고 어떤 버튼을 누르면 배경색이 흰색으로 바뀌는 그런 이 자바스크립트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죠. 자, 제일 먼저 페이지 언더바 vc를 열고요. 저는 이 파일에다가 내용을 적용하고 그리고 완성이 된 다음에 나머지 파일에도 똑같이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해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버튼을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버튼을 만들기 위해서 적합한 HTML 태그의 위치를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선 왼쪽에 사이드바 이 영역은 바로 여기 있는 이 내부 영역인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내부와 그리고 이 영역은 article 영역이죠. 이 article 사이에 있는 이 구간에다가 여기에다가 여기 있는 이 버튼에 해당되는 태그를 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위치는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지만 순서상 여기가 적당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위치를 시키겠습니다. 자, input tab 그리고 type은 버튼으로 해야지 이제 버튼이 만들어지죠. value는 하나는 흰색 배경을 의미하는 white를 쓰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black이라고 하고 리로드를 하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위치해요. 그런데 미학적으로 봤을 땐 여기보다는 저는 좀 여기가 좋을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요두 개의 태그를 오른쪽으로 착 붙이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려면 이 두 개의 태그를 동시에 움직일 필요가 있는데 동시에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태그를 하나로 그룹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어떠한 임의의 태그를 만들어서 개의 부모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말이 어렵네요. 자, 우선 그때 사용할 수 있는 좋은 태그가 div라는 태그입니다. 이 div라는 태그는 division이란 뜻이고요. 어떤 태그와 태그를 그룹핑해서 CSS적인 효과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태그입니다. 이 div 태그는 조금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아무런 특징이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 이상하죠? 내부, ul, li, a 이런 것들은 의미 또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이 div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태그들을 묶어주는 역할만을 할 뿐입니다. 그걸 묶은 다음에 묶어서 어떤 CSS 효과를 줄때 사용하는 것이 div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묶어서 이제 CSS로 이 묶여져 있는 이 부분을 오른쪽으로 붙일 거니까 붙이기 위해서는 이 div에다가 id 값을 control이라고 주고요. 이 id 값이 control인 저 태그를 오른쪽으로 붙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CSS 파일을 한번 열어볼까요? 자, CSS 파일을 이렇게 열어서 아래쪽에서 편집하겠습니다. CSS는 자, #control 그러면 id 값이 control인 바로 이 태그를 우리가 CSS로 꾸며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HTML 그 CSS에서 어떤 요소를 한쪽으로 탁 고정시킬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뭐였을까요? 뭐였나요? float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내비게이션을 이쪽에 붙일 수 있었죠. 그러면 얘 역시도 float를 이용해서 이쪽으로 붙일 수 있지 않을까요?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right라고 하고
그리고 F5를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착 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H2는 굳이 폰트 크기를 이렇게 크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얘를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됐죠. 자,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있는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 웹사이트의 이 색상을 검은색 톤으로 바꿀 건지 흰색 톤으로 바꾸던지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하려는 거예요. 흰색과 검은색 버튼에 따라서 색깔의 톤을 조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은 흰색 톤이거든요. 배경 색깔이 흰색인데 그러면 자 여기에 불필요한 태그가 코드가 있어서 제가 지워버렸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제 배경색이 검은색일 때의 디자인을 일단 코딩을 해보겠습니다. 자 바디 이 바디는 이 웹페이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가장 상위에 있는 태그죠. 바로 이 태그요. 이 바디 태그 밑에 이렇게 다른 태그들이 있으니까 자, 이 바디 태그에 배경 컬러를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글씨까지 글씨는 이미 검은색이기 때문에 저거를 컬러를 화이트로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자, 이게 하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로 백그라운드 컬러가 화이트고 그리고 글씨 색깔은 블랙인 기본 디자인이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선택자가 같기 때문에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얘를 잠깐 지우고 이렇게 했을 때 예, 이 효과가 적용이 돼서 이런 모습이 되죠. 사실은 이 디자인은 기본 값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정의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명시적으로 하기 위해서 디자인을 한 겁니다. 자, 이전에 있었던 이것과 이것 이렇게 제가 두 개의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블랙을 클릭하면 배경이 블랙인 자, 요게 실행이 되고 화이트를 클릭하면 배경이 화이트인 이 효과가 실행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있는 화이트는 body라는 태그의 클래스 값이 점이 클래스죠. 화이트인 경우에 이런 효과를 주는 거고요. 바디의 바디 태그의 클래스 값이 블랙인 경우에 이런 효과를 주도록 선택자를 지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바디를 보면 자, 여기 현재 이 바디를 보면 이 바디는 클래스 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이 클래스 값을 여기서 직접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주지 말고 그냥 여기 있는 요 바디 태그에다가 클래스 값을 블랙이라고 주고 이 화면을 리로드를 한번 해보죠. 그러면 검은색이 출력돼요. 왜 그렇겠어요? 자, 이 body라고 하는 태그의 클래스 값이 블랙이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이펙트들 중에서 누가 적용이 될까요? 바로 body의 클래스 값이 블랙인 이 선택자가 실행되면서 바로 이 부분이 적용된 결과가 여기 있는 이 빨간, 이 검은색 바탕에 흰색 글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화이트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이때는 바로 여기 있는 이 효과가 적용된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검은색 버튼을 누르면 검은색 배경의 디자인이 되고
화이트를 누르면 화이트 배경의 디자인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사람이 블랙 버튼을 누르면 이 body 태그에 클래스 값이 화이트에서 블랙으로 바뀐다면 여기에 있는 이 효과가 웹페이지에 적용될 것이고 여기 있는 화이트를 누른다면 여기 있는 클래스 값은 클래스 값을 화이트로 바뀌게 한다면 바로 여기에 있는 이 코드가 실행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역할을 자바스크립트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여기 있는 이 버튼에 onClick 이렇게 해주면 웹브라우저는 이 버튼이 누군가에 의해서 클릭됐을 때 여기에 있는 이 onClick의 속성 값에 적혀있는 코드를 자바스크립트의 문법에 따라서 실행시켜 준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제어하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이 body라고 하는 이 태그에 클래스 값을 자바스크립트로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저 body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때 사용하기 편한 걸 그냥 쓰겠습니다. id는 body라고 이렇게 하고 뒤에 있는 클래스는 지워버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이 body라는 이 태그는 body 말고 타겟으로 할게요. 타겟이라고 하는 id 값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대상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document get element by id 그리고 target이라고 하면 id 값이 target인 id 값이 target인 태그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져온 태그의 점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면 이 클래스 네임으로 전달된 어떠한 값이 바로 id 값이 타겟인 태그의 클래스 값이 됩니다. 이렇게요. 아, 이거 어려운 건데 이거 잘 이해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자, 그리고 블랙 버튼을 눌렀을 때는 그 블랙 버튼의 클래스 네임을 아니죠. 블랙 버튼이 아니라 id 값이 타겟인 태그의 클래스 값을 블랙으로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에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있는 블랙 버튼을 이 블랙 버튼을 제가 클릭하면 id 값이 타겟인 이 body 태그의 클래스 값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블랙. 어때요? 클래스 값이 블랙으로 바뀌었죠? 그럼 우리가 정의한 CSS에 블랙에 대한 효과가 웹페이지에 적용되면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자, 화이트를 누르면 이 값은 이제 화이트가 돼서 화이트에 해당되는 효과가 적용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해서 한번 화면에 그려진, 한번 화면에 표현된 웹사이트를 사용자와 상호작용에 따라서 디자인을 실시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고 그 과정에서 자바스크립트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자바스크립트와 HTML과 CSS가 어떤 미묘한 삼각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작업한 이 내용을 모든 페이지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자, 여기에는 이것을 카피해서 다른 페이지에도 반영을 이렇게 시킵시다. 그리고 body의 id 값은 target으로 지정을 해야지만 제어를 할 수 있겠죠? 자, 얘도
붙여넣기. 그리고 body의 id는 타겟으로 역시 지정하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id는 타겟으로 지정하고, 그리고 컨트롤 영역을 이렇게 붙여넣기. 그리고 실행을 시켜보면, 자, 여기 있는 각각의 페이지가 다 블랙을 클릭했을 때 어두운 색깔로 디자인이 변경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